네, 이렇게 즐거운 시간입니다. 네, 네, 접속해 주시고요. 갑자기 안치환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연탄 한 장, 이런 것들이 꽂히더라고요. 노래 한번더 듣고 가겠습니다. 무한을 대표하는 문인이 문인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수라는 분을 검색해 보니까 시인이자 아동문학가, 전남 무안군 무안면 성동리 신 지금 읍내가 되겠네요. 출생이고 72년 그리고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수료하고 7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하늘이 당선되었네요. 또 동시에 중앙일보 신춘문예에도 동시가 당선되었고 또 75년에는 동화도 당선됐고 동시 동화가 다 당선된 상황입니다. 신춘에 유년의 바다, 바다와 개를 비롯해서 많은 시를 창작했고 동화집으로는 아침이 오는 길, 무지개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진악사 우리 교과서 많이 만들었죠. 진악사 편집부, 중앙일보 기획출판그룹, 문예중앙 유명했죠. 문예중앙 팀장을 역임했다. 주요 작품으로 분수, 유년의 바다, 그 다음에 또 유년의 바다 2, 바다와 개, 문 밖에서, 가을바람, 인어, 강가에서, 그리고 이제 동화집은 무지개를 찾아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일. 그 다음에 에세이집도 있네요. 영혼의 푸른 수첩. 좋다. 어서 오세요. 정말 46년생이면은 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셨는데, 네. 그러면 정중수 아동문학과의 작품을 한번 볼게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유년의 바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은 있는데 유년의 바다는 없네요. 아,
이거는 뭐책 소개고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낫다. 요거 하늘을 한번 볼게요. 네. 아, 하늘입니다. 하늘을 닦네요. 새벽마다 일찍 하늘을 닦네요. 순이랑 철이랑 남이랑 마을의 아이들이 훨훨 날아가 푸르게 푸르게 하늘을 닦네요. 아, 공장 연기에 그을린 하늘을 어른들이 모두 잠든 새 온 마을 아이들이 서로서로 하늘을 닦네요. 고운 손으로 푸른 마음으로 호호 익김 불어가며 닦은 하늘. 하늘은 아이들의 꿈 모양 티 하나 없이 하늘 높이 높이 펄럭이네요. 교실 유리창을 닦듯이 매일매일 새벽에 닦은 하늘. 어른들이 알까요? 아침마다 하늘이 푸르러지는 까닭을. 철이랑 순이랑 남이랑 마을의 아이들이 하늘을 닦네요. 70년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입니다. 70년,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인가요? 네. 8, 9, 10, 1, 2. 네. 네. 이거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평가를 한번 다른 외부 평론가가 한 거를 나기철 시인이 이렇게 평론했네요. 에, 신문에서 한 원로 시인이 다음과 같은 소회가 있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밤하늘이 없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더욱 별들의 숭고한 하늘에서 별들이 빛나는 별들의 숭고한 축연을 파티를 축제를 잃어버렸어. 어쩌면 좋겠어. 감히 말아오. 우리들의 새로운 천문 해석학으로 천문과 인문이 하나인 그곳, 하늘과 사람이 하나인 이곳을 열어가자고. 혹 오늘도 오늘 하루도 하늘로 시작하오. 새벽마다 아이들이 날아가 하늘을 닦아서 푸르다. 이것은 참으로 기발한 발상이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아침 하늘이 맑은 것은 이 때문인가. 우리 아침마다 아이들이 닦아놓은 맑은 하늘을 보자. 가끔은 이렇게 뭐 시보다 그 해석이 더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시와 해석이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하늘을 닦네요. 새벽마다 일찍 하늘을 닦네요. 하늘을 닦는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아이들이니까 순진무구한 아이들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철이랑 순이랑 남이랑 아이들이 말 아이들이 훨훨 날아가서 푸르게 푸르게 하늘을 닦네요. 공장의 연기 그린 하늘 어른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온 마을 아이들이 서로서로 하늘을 닦네요. 고운 손으로 푸른 마음으로 호호 익김 불어가며 닦은 하늘. 하늘은 아이들의 꿈 모양 티 하나 없이 마을 높이 높이 펄럭이네요. 좋네요. 네. 다시 한번 프로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무안 출생이고 197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이시 하늘이 당선되었어요. 같은 해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또 당선되었고 한국일보에 시 부분에 마땅한 당선작이 없어서 이걸로 시로 이건 그렇죠. 누가 봐도 동시죠. 무지개를 찾아주세요. 이런 제목도 무지개를 찾아주세요. 예. 그런 어떤 나의 꿈을 찾아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품바는 구전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품바는 노래하는 사람이고 예, 그 노래할 때 품, 푹, 푹 이게 숨 내쉬는 소리가 푹푹 이러니까 품바라고 예, 하게 된 어원이고요. 그 품바란 어원은 뭐 일 그 아니 3, 4, 50년대 예, 3, 40년대 예, 그때 그 일제 강점기 시절 예, 우리 참 그 정말 그 거렁뱅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품바를 해갖고 이 품바가 조금 이상하게 변질이 됐어요. 품바는 예, 품바란 말은 일제 강점기에 생겨난 말이고 각설이란 말은 고려 시대부터 생겨난 말이에요. 각설이가 깨달을까 설 그러니까 깨달음을 말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각설이거든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되면서 사회 체제가 거의 완벽하게 변하죠. 그래가지고 고려 시대에 그런 양반 권속들이 있죠. 귀족들, 고려의 귀족들이나 이제 고려가 이제 그 불교를 숭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조선은 이제 유교 유학이 중심이 되는 기반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귀족 계층보다도 여기는 이제는 사대부 공부를 많이 한 사대부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 시절이니까 고려가 조선으로 가면서 이제 귀족 사회가 깨지고 불교 문화가 이제 사원들이 이제 폐쇄되거나 이제는 깨지는 상황에서 예, 그 이제는 그 떠돌게 되는 거죠. 이제 벼슬도 못 이제 귀족 체제가 깨져버리니까 이제 귀족 하던 사람들은 기반을 잃고 떠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등 머리에 지식은 많잖아요. 중국 다 유학 다녀왔고 뭐 공부를 많이 한 귀족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죠. 조선이라는 신흥 국가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린 뭐랄까 원수나 다름없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처지를 비관하면서 정부를 자꾸 그 정부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그 풍자나 해학 뭐 이런 걸로 비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김삿갓 방랑계에 나오는 김삿갓도 김삿갓은 이제 그런 류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그 신분제도 조선의 양반과 상놈 그다음에 노비 막 이런 어떤 그다음에 뭐 상공업자 뭐 이런 신분들이 굉장히 그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김삿갓은 이제 그 틈에서 또 울분과 그 풍자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이제 각설이는 그렇게 이제 전국을 떠돌면서 정부를 조선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 잘못된 점을 비꼬거나 뭐 해학과 풍자라고 하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각설이 역사는 최소한 뭐 600년, 700년. 예. 아니요. 그 김춘삼 이런 거지는 품바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뉴스라니까. 진짜 품바는 그 김시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일로가 품바의 고장이 되고 품바의 발상지가 된 거는 김시라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김시라 선생님은 이제 의식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의식 있는 사람인데 일제 강점기를 하고 한국 전쟁 이렇게 뭐 통과하면서 너무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이 그
일로 그 어디 그쯤에 그 천사촌에서 이렇게 모여 살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도 구걸을 하고 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근데 이제 각설이와 그런 그 거지들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 거지들이 그냥 바보들어 가면 밥을 얻기가 좀 어려우니까 노래라도 한 자리 하려고 한게 이제 품바나 뭐 각설이 타령 이렇게 이름을 줘서 부르게 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시라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김시라 선생님은 정말 80년대 그 뉴욕 그 다음에 뭐 LA 뭐 미국 5개 도시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품바 공연을 각설이 품바 공연을 했을 정도로 우리 각설이가 참 인의예술단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어지린 자그 오를 의자 인의예술단 거지들이 쓰기에는 너무 큰 말이잖아요. 이게 인의예술단. 이렇게입니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품바는, 예, 여기 자료에도 나오는데요. 조선 왕조실록에도 나와요. 예. 조선 왕조실록 세조 2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노래하고 춤추며 걸식하던 유랑패들에 대해 대하여 산골짜기에 거처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혼취하거나 혹은 도살 행위를 하며 구적을 행하며 혹은 악기를 타며 구걸하는 자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춤추고 유랑하는 그런 유랑극단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각설이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거처하면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사냥하고 혹은 도적질을 하고 그렇게 무리를 지어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각설이는. 그리고 가끔 뭐 이렇게 악기를 두들기면서 구걸하러 다니기도 한다. 예, 이건 이제 조선이니까 이 사람들을 좋게 쓸 리가 없잖아요.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고려 유민들이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몇몇씩 사는 거를 그거를 이렇게 아주 좋지 않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종실록에는 유랑패들과 함께 곡에 가무를 하며 입에 풀칠을 하던 거린과 재인, 재자는 있을 이게 이 재자예요. 재인, 인재할 때 재자, 인재들이었다 이거예요. 재주재, 예, 맞아요, 재주재. 아닌데? 제주제 맞아, 제주제 이제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품바의 발상지가 또 여기 일로 천사촌이었다는 우리 일로에는 정말 이거 품바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잘못 생각하거나 비하하면 그냥 장돌뱅이나 그냥 난전에서 뭐 노래하거나 뭐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약장수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실은 그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그리고 광주 5.18 항쟁에 맞서서 이런 각설이 그 김시라 선생님은 활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설이는 항쟁의 역사하고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권력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런 소수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그 섞일 수 없는 이제 야당인 거죠. 자기들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권력과 손잡을 수 없는 자기들 기반을 조선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런 조선하고 손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고려 유민들은 조선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조선이 한 500년 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섞여 들었겠지만, 골수, 고려, 뭐 후고구려, 뭐 이런 식으로, 남아가는 거죠. 아마 고려 유민들이 또 가장 많이 넘어간 데가 그 우즈벡이나 그 카자흐스탄이나 뭐 그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 있잖아요. 이런 그런 중앙 아시아 쪽으로 또 많이 유랑을 떠났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인데 그래요. 왜냐면 고려가 망했기 때문에 그 왕건 왕씨들이나 왕 그 왕건을 그 떠받들고 왔던 고려를 떠 이끌어 왔던 그 세력들은 조선의 뭐 일부 뭐 정몽주 뭐 그때 뭐 누구 뭐 있잖아요. 그렇게 뭐 사육신 생육신 아 이때 그 사육신 생육신 아닌데 아무튼 그러한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설이는 그 기원을 거기다 두고 있다고 하고요. 조선 참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에도 이런 어떤 신숙주가 여기에서 유배를 왔었잖아요. 아닌가? 신숙주였나?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선 왕조실록에는 성종 4년에 1470년 큰 흉년이 들자 전라도 무안 사람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읍내 거리에 시장 열고 필요한 물건을 서로 바꿨다는 내용이 있다. 신숙주는 이런 물물을 장소를 가리켜 장문이라 불렀고 한편으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장시 또는 시장이라고 불렀다. 이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렇게 역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어디 장시가 열린다. 뭐 파주 장시, 어디 장시 이렇게 장시라고 했었고 신숙주는 장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무한장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선 왕조실록에도 나올 정도로 무한장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한장시에 와서 그 각설이 품바 공연이 열렸던 거죠. 그 천사촌 입구에 있는 이런 팻말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라도 천사촌은 우리 민족의 한과 울분의 역사를 마감하고 사망한 역사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 시대의 도래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을 담은 상황 연극의 효신 품바가 탄생한 터이다. 상황 연극. 그 상황을 하는 연극이죠. 품바는 상황 연극이에요. 연극의 연극이면서 우리 전통 뭐 경기도 무슨 타령 뭐 무슨 어디 타령 하듯이 품바도 그런 타령의 한 종류인 거예요. 품바 타령은 그 거지들이 막 갖다 쓴 겁니다. 이 타령을 일로읍 의산리 품바 천사촌입니다. 참 움막 그런 거 짓고 어렵게 살았네요. 김시라 선생은 이제 천사촌하고 바로 옆 동네에서 살면서 이제 거지들이 응가하는 걸 봤겠죠. 그러면서
김시라 선생님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문화운동을 이끌었고 그러다가 이제 각설이들이 이제 노는 걸 보면서 아 저것을 하나의 어떤 문화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게 기획된 겁니다. 품바 각설이는 김시라 선생님에 의해서 김시라 선생님이 거지가 아니었고 그런 뭐몸 그래 한게 아니라 김시라 선생님은 이 품바를 정말 이렇게 막어 그런 품바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슨 뭐 연극단 뭐 극단처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뭐 광주에서도 공연하고 뉴욕서도 공연하고 이렇게 이제 기획자가 되는 겁니다. 공연 기획자. 아무튼 그러면서 1인극으로 발전한 거예요. 이 1인극 고수 하나 두고 뭐 등장인물이 많은 게 아니고 자기가 막 사설 막 하시다가 또 품바 타령 한곡 하고 또 그거에 맞는 또 하고 잠깐 품바를 조금 하나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시라 선생님 품바로. 한 것인 게 형 모두 다 미워하는 거 알아듣는